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4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길 입찰표에 바로 유효, 무효를 보셔야 되는데,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입찰표 이제 쓰실 때, 요거 잘못 쓰면은 아예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포함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문제 삼을 건지 안 삼을 건지, 요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입찰 기일을, 입찰 길 정도는 괜찮습니다. 날짜. 중간 정도, 저 위쪽에 보면은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 그거는 괜찮고. 남재, 자, 이번에서도 사건 번호, 이런 것들도, 자, 크게 뭐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자, 문제 없이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받아주는데, 자, 거기 봉투라든지 위임장,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입찰표에다가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꼭 주의할 게, 우리 사건 번호, 말고 물건 번호가 있을 겁니다. 한 물건이 여러 개 나왔을 때 1번, 2번, 3번, 4번 쭉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번인지 2번인지 이런 거 안 써놓으시면 도대체 1번 물건 낙찰을 받는지 2번 물건 낙찰을 받는지 3번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안 받아줍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받아주니까요. 3번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무리 깜빡하셔도 사건 번호 옆에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1번인지 2번인지 여러 물건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바로 물건 번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효. 아예 그냥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입찰자 본인이 그리고 대리인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혹시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 때 아예 빼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돼도 그리고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어도 아예 여기는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 아래쪽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이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5번 그리고 6번 7번까지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덟 번째처럼 동시에 여러 사람 대리를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개찰에서 빼버립니다. 자, 개찰에서 이제 입찰할 때 이제 그걸 개찰이라고 할 건데, 입찰 붙이고 나서 열 대 이제 나중에 안 받아줘. 이럽니다. 언제 한번 쭉 아래, 여덟 번째일까요? 우리 이제 동일인이, 여러 사람 이제 동일인이 본인이 동시에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이 또 대리까지. 그러니까 한 물건에다가 본인이 입찰 보고 또 다른 쪽에다가는 대리인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입찰에서 문제. 그리고 우리 동일인 두 명 이상의 막 대리를 했을 때 갑의 물건 대리 또 을의 물건 대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도 문제 삼습니다. 자, 꼭 이런 경우는 아예 입찰이 무효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8번 정도까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뒤에 이제 10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찰자가 법인이었을 때 바로 그 대표자 이름을 적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빼버리겠다. 자, 9번도 바로 이제 입찰해서 뺀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그리고 13번째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우리 입찰표의 금액을 잘못 쓰면 아예 자 정말 아예 무조건 무효입니다. 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다시 쓰거나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새로 화이트로 하셔도 안 됩니다. 절대로 새로 아예 새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금액도 애매하게 쓰셨을 때 정말 6자인지 아니면 0자인지 9자인지 이렇게 애매하게 쓰게 되면 아예 입찰 자체에서 아예 무효가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가 됐는데 숫자 때문에 아예 입찰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12번째, 13번째 정말 아주 철저하게 정말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써라. 정말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도 마찬가지죠. 하나 물건에 대해서 이제 바로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써서 낼 때 이런 경우는 입찰표 모두가 무효가 됩니다. 정말 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17번째, 18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거는 정말 꼭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많이 안 봐줍니다. 옛날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대리님입니다. 가지고 왔는데 가방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봐줬습니다. 지금은 안 봐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주변에서 같이 입찰을 받던 사람들이 크게 문제를 삼으니까요. 지금은 아예 안 받아줍니다. 본인도 그럴 때가 있을 건데 한번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쪽에 이제 51페이지로 왔고요. 자, 바로 기간 입찰.
그리고 입찰보증금 뭐이 정도는 이제 지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써낸 금액에다 신고가에다가 10% 지금 안 그렇습니다. 무슨 금액? 최저 매각가격. 항상 우리 입찰표에 바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고금액에 그러니까 내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내가 써낸 금액이란 최저 매각가격 거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격의 10%만 보증금으로 수표를 이제 한 장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쪽에 이제 두 번째 줄이 저 끝에 나왔죠. 최저. 우리 저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을 쪽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만 써낸 금액 말고 자, 이전은 써낸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여기는 최저 매각가격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 함을 여는 거를 개찰 이렇게 개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써낸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다음번이 누굽니까? 차순위 우리 차순위 되는 것도 한번 봤었습니다. 나 먼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보증금 뺀 금액을 근데 꼭 넘어가야 됩니다.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초과 아니니까 자, 그 금액이 나올 건데 그 금액을 단 1원이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꾸며주셔야 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냐 아니면 그 다음번에 차순위한테 입찰 보고 나중에 잔금 내고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우리 법원에서는 차순위 매수신고는 거의 안 씁니다. 어차피 최고가 매수신고냐 잔금 내고 수익권 가져가니까 잔금 안 내면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번 정도는 간단하겠네요. 호가. 자, 지금 이제 호가 경매는 하지 않습니다. 막 부르는 경매입니다. 부르는 경매. 그럼 무슨 수산시장, 농수산물 시장.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써내는 거. 입찰 본다고 합니다. 써내는 거지, 뭐, 부르고. 자, 부르는 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 부르고 손짓발짓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기 막 조퍼, 막 등에다 막 문신 가득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손 들려고 하니까 막 째려보면 겁나가지고 손을 막 조용히 내립니다. 여러분이니까 지금은 써내라. 라고 해서 이제 입찰표 작성이지 호가 경매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되게 뭐 골동품, 이런 쪽에서는 여기는 호가 경매를 해도 우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하다 기간 입찰, 기일 입찰, 우리 뭐 호가 경매 이런 게 있어도 하다 지금은 아예 여기는 호가 경매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5번에서 이제 간단하겠죠. 입찰이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에 한 11시부터 입찰. 해서 11시 반이나 11시 40분이나 50분이나 그리고 뭐 12시까지는 거의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정도면은 입찰 끝에서 이제 더 이상 낼 수가 없다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가로 1번에서 이제 입찰이 마감을 알리고요. 그리고 그 함을 여는 것을 개찰 10개짜니까 바로 입찰해 놓은 것을 열었다. 이런 내용들을 바로 개찰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우리 집행관들이 알아서 막 서류 봉투 막 사건 번호별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 이제 몇 명 입찰해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누구고 차순위는 누구고 해서 이제 쫙 불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은 이제 쫙 모두 불려주는 법원도 있고요. 그냥 최고가 차순위 정도 그리고 뭐 가장 마지막 사람 이 정도만 알려주고 중간에는 발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뭐 2019 타경 몇 번 나오십시오 해서 이제 앞에서 누구 이렇게 입찰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이제 봉투 가져가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한번 법원에 가셔서 한번 그런 거 우리 학원에 나오시면 이제 같이 가기로 할 건데 이제 꼭 이럴 때 뭐 월요일 됐건 화요일 됐건 법원마다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전혀 뭐 신경 쓸 건 없으니까 한번 10시 정도 쭉 나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걸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법원을 좀 친하게, 저 법원에 가서 뭐 무서운 거, 뭐 이제 범죄자도 있고 뭐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가도 우리 경매만큼은 좋은 사건 때 가는 거니까 가서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전단지도 막 나눠주고, 그 다음에 대출 때문에 명함도 막 주고, 그런 것도 한번 받아와서 대출 조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화도 해보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52페이지에서 혹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막 두 명 이상의 금액이 똑같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법원에서 그 두 명이 만약에 뭐 세 명이면 두 명이나 세 명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쓰라고 합니다.
다시 쓰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금액을 어떻게 쓸 건지. 그러니까 이제 종전보다 좀 높아간 분도 계시고 오히려 종전보다 더 낮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두 분 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또 두 번째도 또 똑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 게 법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왔죠. 추가적으로 입찰한다는 소리가 이제 첫 번째는 두 분 같이 나오셔서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런 게 정말 보기 어려울 건데, 자, 법원 여러 번 다니시면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홍길동 이몽룡이 금액이 같네요. 그러면 다시 써오세요 라고 해서 이제 두 분 다시 입찰합니다. 그 두 분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에 나왔죠. 저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입찰을 보고, 근데 그 두 분 나와서 세 분 나와서 다시 썼는데 또 똑같습니다. 그럼 또 쓰라고 할까요? 이제 번거로우니까, 자, 그때는 이제 뭐 추첨이라고 해서 뭐 나이스 뭐 이러진 않을 것 같다. 추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는 누굽니다 라고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나와있죠. 또다시 두 명 이상의 금액이 또 똑같습니다. 그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앞쪽에 있네요. 거기는 뭐라고요? 추첨. 추첨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써내놓으신 분, 차순위 매수 신고 같은 경우도 똑같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이제 방법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모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차순위 금액입니다. 아까 조건 있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 금액을 초과 넘는 금액으로 써낸 분이 바로 여기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거기도 두세 명이 있을 수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어떻게 할까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있죠. 아까 이제 우리 1번에 봤던 것들은 우리 많이 봤었고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자, 그입니다. 저기 네 번째 줄에 가시면 초가 나오네요. 초가지 이상으로. 이상 조건이 안 됩니다. 바로 이상이라 초가다. 그 금액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하고 차순위는 좀 촘촘해야 된다 그럽니다. 많이 떨어지면 최고가 매수신 건 포기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차순위가 가져갑니다. 둘이 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볼까. 우리 차순위도 역시 똑같습니다. 차순위도 이제 먼저 두 명 이상이 차순위였을 때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입찰 가격이 높은 사람 차순위 매수신고이 될 건데, 차순위가 아까 이제 초강 금액 자체가 두 명 이렇게 나오면, 자, 먼저 첫 번째는 금액이 높으신 분이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가 있고요. 문제 높았는데 나는 안 할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입찰 금액 자체가 차순위가 두 명 다 또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추첨입니다. 뭐 다시 써보세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높은 금액으로 먼저는 정하고 이제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으면 아까 봤네요. 저 위에 최고가처럼 두 번째에서 봤던 거죠. 여기는 추첨. 자, 두 번째 저 끝에 보니 추첨으로 정한다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됐건 이제 입찰 보증금은 꽁꽁 묶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순위가 아예 어차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내고 가져가니까 저는 그냥 봉투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차순위 매수신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이 묶이니까. 그냥 돈 그냥 풍부하시면 괜찮은데 묶이면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다른 거 입찰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나왔죠. 자, 입찰 절차가 이제 끝났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행관. 그 집행관은 일당직. 법원에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도 우리가 크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법원의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종결을 다 알리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최고가 매수신고 외에 바로 그 사람은 놔둘 거니까 차순위 매수신고 안 하신 분 아니면 또 하신 분은 놔두겠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봉투째로. 자, 봉투째로.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봉투에 달린 번호 이제 찢어주고 가지고 가서 같이 봉투하고 맡겨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 무잉어라는 게 잉어가 없다. 잉어가 없다. 자, 아무리 쭉 봤을 때, 이제 뒤에 사건 하나 예시를 하는데, 나중에 1순위 근저당 한 5천 받아가고, 2순위 또 저당권이 한 2천만 원 받아가고, 그러면 아예 낙찰 금액 자체가 한 5천만 원 밖에 안 나왔을 때, 근데 경매를 신청하신 분이 한 3순위입니다. 3순위면 아무것도 받아갈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남아있는 게 없다.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해서 무잉어. 요걸 이제 무잉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매를 신청할 이유 자체가 없겠죠. 자,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돈 주고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경매가 어떻게 될까요? 취소. 아예 취하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무잉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매가 무잉여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봐야지. 개인 또 이것도 입찰해 보신다고 입찰표 써냈다가 보니까 경매를 신청하신 분이 배당을 못 받네. 그러면 낙찰 받아봐야 그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우리 경매하실 때는 많이 알 정도가 이제 잉여가 없다. 남는 돈이 없다. 배당을 받을,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바로 배당을 받을 사람이 아예 배당을 받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1순위가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경매를 신청한 사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 여기 이제 무잉여.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취지나 이런 것도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제 53페이지에 1번 정도, 2번 정도 간단하게 보시고요. 상황만, 상황.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받을 배당금이 전혀 없다. 그럼 뭐하러 경매 신청했을까? 그러니까 경매 의미가 없다고, 의의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여기 뭐 4번까지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매각 절차에서 쉽죠. 처음에 최저 매각 가격에서 우선 우리 채권 총액의 미달. 다 먼저 1순위, 2순위 다 배당되다 보니까 한 3, 4순위 경매 신청했는데 배당받을 돈이 없다. 요 소리가 이제 무잉여. 무잉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4번까지 한번 쭉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경매 신청했을 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순위 막 근저당 그러면 나 배당 못 받아도 경매가 진행될 건데 막 2순위, 3순위가 경매 신청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금액들이 엄청 큽니다. 대신에 나온 경매 물건 나온 것들은 금액이 좀 적고, 자 그러면 계산 딱 해보게 되면, 자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는구나. 그럼 입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헛수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럼 이제 가로 세 번째로 한번 내려볼까요? 가로 세 번째. 우리 법원에서는 잉여, 잉여금이 없다, 배당 받을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배당 받을 돈이 없게 생겼다고 라고 먼저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자, 거기 이제 통지했다는 그 소리가 이제 나와 있죠. 가로 세 번째 이렇게 무잉여를 뭐 한다? 통지한다. 알려준다. 그 압류 신청했던, 경매 신청했던 사람한테 알려줄게요.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제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이제 채권 총액을 다 편제하고도 남는 돈이 없네요. 우선 채권 다 편제하다 보니까 경매 신청한 사람이 받을 돈이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남는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이제 나오죠. 이 압류 채권자한테 그 취지를 못 받는다. 아무것도 배당 못 받는다라고 그 취지를 알려주게, 이게 법원 절차니까 알려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이라서 나중에 뭐 경매 절차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니까요. 하다 헛수고니까 그런 물건은 입찰 자체, 아 그냥 물건 자체 떠들어 보지도 마셔야 됩니다. 저거 헛수고 한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그 채권자가 아예 그냥 배당 받을 수 듬뿍 써내면은 나중에는 경매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자, 네 번째, 이렇게 이제 매수 신청하고 이제 보증의 제공이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수 신청하고 이제 경매 취소 옆에 나와 있네요. 자, 먼저 무잉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제 그 압류 채권자, 그럼 경매를 신청했던 우리 압류 채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채권에 우선하는 우리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다 변제하고도 말은 이제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이제 먼저 매수 신고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신고. 네. 나 만약에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으면 이제 아예 그냥 경매를 정말 무효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없거나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또 내라는 겁니다. 자, 보증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그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서 바로 여기 보증의 제공은 입찰 보증은 돈 같은 걸 내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경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매 절차 완전히 취소가 됩니다. 완전히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가 이제 여기도 나중에 사오겠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없으면 완전히 없던 걸로 하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 보증금 내는 것은 이제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자, 금방 보셨던 그런 절차가 없으면 아예 그냥 무이행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취소. 경매가 완전히 취소가 됩니다. 경매가 취소가 된다. 자, 물론 이제 그 물건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나중에 여기는 취소가 되고 또 다시 나올 때는 요걸 또 낙찰 받는 분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없었는데 그 후에는 또 낙찰 받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이상한 경우들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참고해서 한번 그 사례를 한번 와보실까요? 자, 그 사례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 사건 번호에서 2016, 거기는 경매가 신청된 바로 또는 연도, 경매가 진행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으면 2019 그럴 겁니다. 작년도 사건 같으면 2018. 자, 이런 식으로. 자, 항상 앞에 네 자리는 연도가 나옵니다. 경매가 진행했던 연도. 그리고 경매 사건은 타경 그랬습니다. 그 이제 고유, 여기서 이제 고유 언어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경. 경매 사건은 타경. 우리가 뭐 소액 사건을 가소, 뭐 가단. 자, 소액 사건 넘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경매 사건은 타경. 항상 우리 경매 사건은 타경.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한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아마 여섯 자리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건데, 하여튼 세 자리에서 다섯 자리 정도. 여기가 이제 사건 번호입니다. 2016. 그 뒤에 이제 타경 뒤에 요 다섯 글자나 세 글자 정도. 여기가 이제 숫자. 거기가 이제 사건 번호가 됩니다. 요거 이제 입찰표에다가 사건 번호 써야 되고, 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자, 이름은 그냥 제가 좀 이제 여기서는 아예 그대로 나오게 되면 또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좀 뺐고요. 돈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김누구씨. 그럼 저기 이제 우리 가압유권자 해가지고 이제 김누구씨.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게 좀 나올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잉여입니다. 그러면 경매 없던 걸로 할 거예요. 고수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액, 우리 감정평가액이, 우리 감정평가액이 시세나, 정말 시세나 근접합니다. 시세가 완전 근접합니다. 부동산에다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러면 이 감정평가에, 왜냐하면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음료수 하나 사들고 부동산에 가서 지금 현재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것은 시세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금액에 다 맞춰서 복잡한 공시해서 나중에 그 금액을 맞춰 간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감정평가 잘못해 놓으면 채무자, 채권자 따지고 난리가 납니다. 법원에서도 자꾸 사고를 치면은 그 감정평가 법인한테는 안 맡길 거야. 자, 이러니까 이제 제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졌네요. 한번 떨어졌네요. 70%, 80%, 20%가 떨어지거나 30%가 떨어지거나 20%씩 떨어지면 100에서 80으로, 64로, 51%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30% 떨어지면 100에서 70, 49로 갑니다. 막 30%대로 한 두세 번이면 아주 곤두박질입니다. 그 정도로 경매가 무섭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 번씩 떨어지면 꼭 1개월 정도 그 후에 바로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경매는 금방 끝나요. 자, 먼저 첫 번째 물건을 나올 때가 좀 상당히 좀 많이 걸리지. 자, 경매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채무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줄게. 채무자는 이 누구씨. 그리고 소유권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자.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는 홍길동. 근데 채무자는 또 이몽룡.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걸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자, 소유권자하고 채무자가 다르다. 자, 그럼 정말 그게 바보 같을 겁니다. 바보같이 바로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줬다는 겁니다. 보증을 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쓴 사람은 홍길동. 그리고 소유권자는 이몽룡.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경매로 나가면 이몽룡의 재산은 날아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가족이 됐건 아니면 친지가 됐건 원래 이제 물론 이제 남편 부인 이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보증 서주는데 보증 서주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보증 서주면 집안도 완전 다 망하고 가족도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고 해서 정말 좋을 게 절대 없습니다. 좀 아예 그냥 다 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자, 불쌍하다고 봐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일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감정평가일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매 물건 나와 있는 시점이 많이 차이가 있으면 부동산에 꼭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더 올라갔든지 더 내려갔든지 여기에 맞겠다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 그럼 저기 6,700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하나만 떼버리면 보증금이 나오겠네요. 자, 그 보증금을 내가 써낸 금액이라 그 금액을 그러면 670만 원 요 정도 더 뒤에 있는 그 금액 아마 500원까지 나오겠네요. 그 금액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10%.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나왔었다가 잔금 안 냈을 때 그럼 20%로 오릅니다. 그 재매각되는 게입니다. 첫 번째 그냥 떨어지는 세매각은 보증금이 10%인데 나중에 재매각할 때는 20%로 보증금이 높아갑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리 55페이지 어느 쪽이나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제 쭉 더 내려오면 뭐 공법 도시적이네 관리적이네 농림적이네 자연환경 보전적이네 우리도 나중에 또 보긴 할 건데요. 그런 것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 그리고 집도 건필 용적률 우리 재건축 꼭 생각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저 뒤에서 이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모두 이렇게 나와 있고 저기 일종 나와 있네요. 일종 일반 주거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낙찰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는 저층. 저기 한번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층, 4층 이하까지 받겠네, 겁니다. 그나마 2종이면 15층, 그리고 3종이면 충수자 없다. 중고층.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낙찰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싸다고 해도 낙찰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도 못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토지는 제곱미터로 해서 이제 얼마 그 제곱미터에다가 0.305를 곱하면 평이 나오고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면 나옵니다. 한번 그거 잘 보시고 이제 건물 얼마 정도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제곱미터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감정가격 나와 있네요. 토지는 7,100 정도. 자 건물은 970만 원 정도. 자 그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자 1이나 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주차장이 있든지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든지 무슨 창고가 있든지 이게 포함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금액 나오면서 포함 그러면 이건 모두 다 낙찰 받으면서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괜찮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니까 요 제시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다 낙찰 받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보존등기 보실까요? 처음으로 건물 지어놨을 때 81년도, 그리고 4월 2일. 그럼 이제 재건축을 갈 거냐, 못 갈 거냐, 재개발을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런 것들은 꼭 연도를 보시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 조목 좀 오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유찰이 됐고요. 유찰됐다가 낙찰이 됐다. 라고 정말 꼭 거의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이제 유찰됐다가 낙찰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명 입찰을 받다. 이런 것도 우리 법원 쪽에 가보시면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최고가는 얼마, 차순위는 얼마. 이런 것들 표시가 돼 있고요. 그냥 어떤 사이트는 그냥 최고가 매수 수익권이 누구고, 금액이 얼마고, 입찰자는 몇 명이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저 뒤에서는 이제 보실 건데, 우리 전입 날짜가 바로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들 따질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유춘자 씨. 자, 그러면, 자, 먼저 주의할 게 우리 근저당 2014년입니다. 2014년. 그리고 1월. 이건 대항력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유춘자 씨의 이제 보증금, 전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당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목조목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이 닫혔다가 폐문 부재 갔더니 못 봤네요. 만날 수가 없었네요. 이런 소리가 이제 폐문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번 와보실까요? 자, 먼저 소유권자가 이 누구신데 그리고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3월 2003년도 해놨는데 근데 그 아래 보실까요? 근저당. 자, 은행 근저당을 보시니까 이제 국민은행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러면 2014년 그리고 11월 그리고 3일 5천만 원. 벌써 이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낙찰금에 얼마가 나올 건데 입니다. 그러면 지가 많아봐야 한 7, 8천 나올 건데 입니다. 근데 또 이순위 보실까요? 아직 경매 신청하신 분이 아직 없습니다. 저 아래 있습니다. 자, 근저당 또 신협에서 벌써 8천. 정말 이순위 배당 받으면요. 그 후에는 배당 받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생겼죠. 그입니다. 근데 아직도 경매 신청한 적이 가압류권자 요 분은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근저당. 자, 근저당이 얼마라고요? 바로 이제 여기는 1200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 최소한 8천만 원이 8천만 원 정도가 여기가 이제 배당이 되면 괜찮겠지만 낙찰 금액이 넘어서 배당되면 괜찮겠지만 요거 이제 8천만 원 정도 안 나올 정도면 나중에 우리 근저당권자 김누구 씨 요 사람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게임단.
그래서 이미경매 저기 경매 신청했네요. 군제당 갖고 경매 신청한 이미경매 요분은 배당받기가 1200을 배당받기가 어렵다. 자, 이런 식으로 무이자 통지 이런 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8천만 원 넘어서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아예 그런 게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입찰 금액 자체가 저기 남았네요. 7,600만 원이에요. 7,600만 원입니다. 벌써 두 사람 배당받은 8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있는 우리 김모 씨. 요 분은 배당받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무잉여. 잉여금이 없다. 남는 돈이 없다. 그래서 경매 취소. 경매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경매로 낙찰받기 어려우신 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입찰 볼때 대리인 행사를 못하는 사람, 나이 좀 어린 사람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경매로 경매 신청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능력이 나와 있고요. 자, 먼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 하여튼 자연인 법인 가능해도 나중에 능력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행위 능력, 행위 무능력, 지금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니까 이제 제한 능력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낙찰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물론 이제 대리인이 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이 바로 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능력을 제한받는 제한 능력자 가로해 보실까요? 먼저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옛날에 한정치산자, 옛날에 심신박약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은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신 분, 아예 없는 분. 정말 정신 자체가 안 들어있는 분입니다. 비가 올 때만 이상하신 분은 앞에 피한정 후견인.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리인이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마시가신 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분은 이제 조건을 따라서 이제 낙찰받을 수 있겠지만 피특정 후견인,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이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매수 신청 하다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아버지가 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 오든지 그런 사람들 요 사람들이 입찰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귀찮다 아마 그럴 겁니다. 마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없잖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입니다. 자연인 법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단법인 그리고 재단법인 이런 쪽도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없습니다. 뭐 재단법인도 얼마든지 재산의 단체니까 가능할 수는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원 쪽에서도 많이 정말 낙찰을 받아요.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자, 56페이지에서 이제 허가. 나중에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자, 경매에서는 좀 면제가 되지만. 자, 그런 거 말고 이제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매각결정 길까지 안 내면은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빨리 가서 특히 우리 농지 같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낙찰받고 매각길 때 낙찰받고 나서 딱 7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그럼 오늘 수요일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때 매각결정일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안에 농지증 4일이면 나옵니다. 경영계획서 필요 없으면 이틀이면 나옵니다. 빨리 떼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무사한테 얘기하면 5만 원, 딱 교통비만 받습니다. 그 정도 받고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다 나오죠. 우리 정말 어업권 같으면 그 어업권의 이전에 필요한 인가 절차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군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알 건데 이런 절차가 필요했을 때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그런데 입찰보증금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경매 바로 다시 나갑니다. 잠시만요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절대로 뭐 친절하게 뭐 알려주는 거 절대로 없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우리 외국에 자, 외국인도 경매로 얼마든지 낙찰 받을 수 있고요. 내국인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야 합니다. 또 무슨 허가를 받아오래 그런 건 아니고 문제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허가 필요 없다. 그리고 군사문화 환경에서도 외국인은 거기는 필요 없다. 보통 우리 일반 매매에서는 다 허가 받아가야 되는데 여기 필요 없다. 요술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인. 우리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매수 신청을 할수 있냐고. 항상 위임장 인감증명서 반드시
저 앞쪽에서도 한번 서식을 봤을 겁니다. 반드시 써서 가야 됩니다. 자, 위임장. 자, 위임장 말고 인감증명서까지도 필요합니다. 꼭 먼저 떼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3개월 정도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엊그저께 이 정도만 가능하지 그냥 넣어요. 여기는 너무 오래되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뭐 여기도 꼭 몇 며칠 유효기간 따로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우리 대리인의 뭐 제안, 아까 이제 동의를 물고 막 여러 사람이 막 대리인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쪽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었는데 공동입찰 신청자 두 명 이상, 세 명 이상 지분도 쓸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주소, 성명 그리고 누가 낙찰을 받게 되는지 자, 두 명, 세 명 지분 비율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입찰도 가능해요. 목록도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옆에 이제 한번 참고만 좀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뭐 이 정도 너무 간단한데 채무자가 지금 빚진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신 분이 또 가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는 안 돼. 꼭 저렇게 채무자의 가족은 아버지 재산 지금 경매 당하는데 아들이 그리고 부인도 괜찮습니다. 부인이 그리고 형제 자매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 그 채무자만 안 돼요. 자, 본인 채무자는 안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거기 이제 연대 채무자 이런 사람들도 안 되나? 이제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뭐 연대 채무자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여기서는 제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지. 보증 서주신 분, 이런 분들은 낙찰을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 없고. 자, 그 채무자만 받지 말아라. 아까 물상 보증인 한번 봤을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가로 2번에 우리 재매각 절차에서 전 입찰자. 요 분도 낙찰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 나와서 바로 홍길동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홍길동이가 잔금을 안 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재매각되니까 또 홍길동이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한번 첫 번째 사건에서 사고를 쳤으니까 그거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당연히 안 받아준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무슨 집행관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잘하니까요. 입찰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입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관. 집행관들 이제 경매 물건 다 아니까. 이런 사람 정말 낙찰 받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썩썩들이 아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 안 될 건데, 바로 네 번째는 바로 이제 집행관. 그리고 경매에 참가했던 집행관. 우리 법정에서 이제 진행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집행관. 그리고 옛날 집단이라는 사람. 자, 세입자 방문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평가사도 안 됩니다. 집을 너무 잘 알잖아요. 감정평가사. 근데 요 사람들도 가능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워낙 싸게 해놓고요. 그럼 다른 사람도 알긴 알겠지만 싸게 해놓고 본인 입찰 들어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높게 해놓고 입찰 못 들게 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막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 집행관. 그리고 감정평가사 안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집행법원에서 우리 법관이라든지 참여 사무관 하자 이런 사람들도 모두 경매 절차에 등장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정 우선 매수 같은 건 이제 많이 아실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 많이 해봤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공유자. 자, 공유자는 자, 이 사람들이 공유자가 뭐 할 수 있다고 우선 매수. 자, 그래서 뭐 공유, 자, 우리 소유권에서 한번 볼 겁니다. 총유, 그리고 합유 이렇게 배울 수 건데 공유자는 우선 매수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보다는 바로 자, 여기서 기존의 공유자가 먼저 우선해서 낙찰받는 게 더 좋겠죠.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저번에도 봤던 것처럼 이제 요거 100평인데 10억 정도가 되는데 자, 돈을 좀 투자를 좀 따로 받았습니다. 먼저 갑이 이제 한 50평 정도로 해서 5억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5억만 뭐 친구 사이도 괜찮고 가족 사이도 괜찮고 그러면 나머지 반 정도는 살 수가 있는데 10억이니까 반을 못 사겠네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여기서 이제 을한테 얼마 네가 30평 정도 사라 라고 뭐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억만 내라고 있을 겁니다. 누가 병이 또 마찬가지로 20평 나머지 사라 라고 해서 이제 공동소유 하나의 소유권을 두 명 이상의 바로 이제 공동소유권자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2억 정도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데 우리 을병은 괜찮은데 누가요? 이 갑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 저기 국민은행에서 얼마를 3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자를 잘 냈으면 좋았는데 안 내네. 세 번 안 내면 이걸 NPL이라고 씁니다.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이제 부실채권,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으로 취급을 해서 바로 경매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부실채권 자체가 은행에 자꾸 쌓이면요, 은행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아주 위험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우리 국민은행에서는 부실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대. 그러면 내 예금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내는 사람이 아주 수두룩하니까 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실 채권들이 많으면요, 이 돈에 맞춰서 막 20%, 50% 아니면 75% 막 전부. 그래서 요 금액만큼, 요 3억만큼을 충당하라고 합니다. 뭐 대손 충당금 이럽니다. 뭐 BIS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NPL 채권에서 약간 좀 나중에 한번 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런 돈을 쌓아놔야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해주고 쌓아놔야 되니까 이거를 팔아치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괜히 못 사고 유동화에서 사가고 그 유동화 회사에서 요 금액을 배당받고 그게 이제 NPL 채권입니다. 우리 NPL 채권 같은 것도 조금 배워놓으시면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배당 금액을 내가 받을래. 그러면 이런 걸 조금 싸게 사오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원금이 한 2억 한 5천인데 그러면 요거 좀 싸게 줄 건가 한 2억 한 3천만 원 정도 요게 이제 4억 그리고 여기 이제 연체 이자 같은 게 상당히 좀 연체 이자 같은 막 한 20%도 거의 가깝습니다. 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누가요? 여기서 사오신 분이 이게 NPL 채권이라는 겁니다. 사오신 분이 배당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활용할 때 3억까지도 내가 요 금액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낙찰 받으면 요 3억을 깔고 나머지 이제 이찰포에다가 뭐 요거 5억 다 쓰나요? 한 4억 정도를 쓰면은 차액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2억 3천 정도로 사왔지만 요 3억까지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점이 이거 NPL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또 개인한테 사라. 그게 다시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경매물건 나왔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누가요? 정이 이제 요거 5억짜리를 4억에 낙찰받겠다라고 딱 했을 때입니다. 그럼 요 분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데, 그렇다 그럼 이제 요 사건번호 딱 나오고, 뭐 2019, 자, 2019 타경 하면서 이제 뭐 123 볼까요? 123. 요 물건 자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정인데, 우리 집행관 이제 잠시만요. 요 물건은 공유 물건이니까 이분 낙찰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방 봤네요. 채무자니까 공유 물건인데 공유자가 요 두 명 공유자가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대부분 누가요? 예. 나란히 두 명이 다 등장하거나 을만 등장하거나 병만 등장하거나 분명히 이렇게 예 해서 우선 매수를 먼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매수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만약에 두 명이 다 와서 우선 매수했을 때 을하고 병이 그러면 자기 지분 비율대로 이걸 낙찰 받으면 그럼 이제 누가요? 을이 한 30평 정도를 다시 낙찰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반이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요 뭐 처분행위 외에 관리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도 을이 지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의 동의 없이도 조심합니다. 처분 안 되겠지만 그입니다. 이런 이제 민법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요? 병이 바로 20평. 자, 20평. 그러면 사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을이 등장 안 했으면 여기다 이제 50평 보태면 이제 완전 역전됩니다. 그러면 70평을 가지고 있으니까 51평을 넘었으니까 관리 행위를 누구 을의 동의 없이도 요 30평 갖고 있는 을 동의 없이도 이때는 서러웠었는데 요걸 사오니까 요분 등장 안 했다고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을 또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요분은 그냥 아주 경기를 일으키고 아주 법원에 나가서 우선 매수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분이 안 왔다 그러면 요분이 바로 50평 더 보태서 요거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보태서 결론적으로 70평짜리를 바로 소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30평에 해당되는 수익금은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꼭 주의하실게. 자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먼저 1차에 요거 예전에 가능했습니다. 1차에 우선 매수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 매수를 했는데 잔금을 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잔금을 내지를 않았을 때 근데 옛날에는 잔금 내지 않았을 때 다시 세매각이 다시 나왔을 때 재매각이 다시 나왔을 때 또 누가요? 을이 요 사고를 쳤었는데 을이 또 나와서 또 2차에서도 또 우선 매수 이게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막아버렸습니다. 우선 매수는 몇 번에 한다고요?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에 한해서만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시 가능할까요? 이제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2차에서는 우선 매수 신고를 아예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만요? 병만. 이제 병은 아주 경사났습니다. 병만. 요 병만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 요 분이 바로 가장 많이 써낸 분이, 이제 요 분이 차순위 이렇게 매수 신고고요. 얘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겁니다.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해봐야 어차피 여기도 보증금 걸었으니까요. 누가 가져갈까요? 우리나 병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통은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할게요. 아주 기분 잡쳤다고 할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써낸 사람이 차순위를 밀리고 그리고 써내지도 않는 사람이 공자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많이 써낸 오히려 요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분이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 아예 그냥 써내지도 않았는데 예, 한 자리, 그 한마디에 4억으로 써낸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매수 신고인으로 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을은 입찰 보증금 안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선 매수할 때는 입찰 보증금은 준비를 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 오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가 됐다. 그럼 이제 우리 누가 병이 또는 을이 오면은 그때는 입찰표 써내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써내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우선 매수도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뭐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추이지. 그리고 뭐 우선 매수권의 이제 행사. 그 다음에 계속 가능한가 계속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보통 공유 물건 자체는 거의 대부분 거의 정말 99%는 우선 매수를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는 돼봐야 이거 죽어라 고생해봐야 왜냐면 요 물건 하나 때문에 정말 몇 번을 가보고 다 조사해보고 아니면 요런 물건 아니었으면 다른 물건 입찰을 봤을 건데 헛수고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형식적 경매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우선 매수 자체가 안 되는데 바로 재산 분할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선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 헛수고, 헛수하게도 그냥 차순위 매수 신고도 안 할 거예요. 보증금 찾아갈 거예요.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59페이지 이렇게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임차인은 뭐 여기서 임차를 했다고 보세요. 뭐 죽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일반 주택은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대주택이었을 때만 임차인이 주택이었을 때 임대주택이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만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일반 주택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매수 안 됩니다. 꼭 지내셔야 됩니다. 공유자만 가능합니다. 아, 거점 해놓고 이제 59페이지까지 쭉 봤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입찰에 참여. 자, 요거 뭐 뒤에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경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법에서 여러 가지를 규정하다 보니까 막 3개월에 배당 요구, 잔금 내라 1개월 이러니까 이제 길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이런 거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